안녕하십니까.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. 멧돼지가 들어와 이렇게 고구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헤집고 저 위쪽으로 완전 난리 부르스를 쳐놨습니다. 이야, 멧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아직 열매도 안 맺혔는데 이렇게 막 파 헤집었습니다. 멧돼지 올해 또 고구마 수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. 이놈의 멧돼지가 감자 몇개 있는 것도 이렇게 파헤치고 고구마 이렇게 파헤치고 고구마 아직 뿌리도 안 내렸구만. 이렇게 개판 만들어 놨습니다. 이야, 멧돼지 퇴치. 멧돼지를 사살하도록 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. 멧돼지가 이 짓을 해놨습니다. 한 25포기를 이렇게 고구마를 파헤쳐서 다시 심어주면 잘 수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이 자식이 아직, 뿌리가 아직 완전히 활짝해서 고구마 생기기도 전에 이 짓을 해놨습니다. 이 싸가지 없는 멧돼지. 멧돼지는 서민의 적이자 농민의 적입니다. 멧돼지는 척살이 답입니다. 멧돼지가 쫙 그물을 들고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와서 길가 쪽 고구마 밭으로 간것 같습니다. 멧돼지 발자국이죠. 어제 비가 좀 내렸고 푹푹 이렇게 발로 밟고 들어와서 이렇게 고구마 밭을 쑥대 밭을 만들었습니다. 이야. 아직 고구마도 안 달린 걸이 미련한 멧돼지 새끼가 들어와서 이렇게 개판 오번전을 만들어 놨습니다. 완전 뒤집어 갖고. 이야, 열받네, 열받아. 이 멧돼지 새끼. 일단 고구마 뿌리를 흙 속에 다시 이렇게 심어 줬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래도 수확은 많이 떨어지겠죠. 이렇게 잘 커가고 있었는데 멧돼지가 들어와 개판 5분 전 쑥대밭을 만들어서 일단 뿌리를 다시 심어줬습니다. 이야, 멧돼지 이거 문제구만. 멧돼지가 이게, 아이고, 멧돼지. 이 멧돼지란 놈이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. 어? 자. 작년에도 소사료용 옥수수 열매가 익어갈 때쯤 이틀 동안 멧돼지가 들어와서 개판을 치고 왔다는데 새끼는 아닌 것 같고 작년에 왔던 중간급 이상의 멧돼지 같습니다. 이야, 이거 멧돼지 그렇게 머리가 좋구만. 오늘은 방법이 없습니다. 오늘부터는 여길 옆에 차를 세워놓고 멧돼지가 오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러 쫓거나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. 멧돼지가 이 밑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. 이거 그물을 위로 올리고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야, 이거 멧돼지 문제구만. 20여 포기 이상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, 예, 일단은 1% 성공한 감자를 캐도록 하겠습니다. 개수는 얼마 안 되는데, 알은 상당히 크죠? 와, 엄청 크네. 어제 밤에서 새벽 사이에 100원짜리 멧돼지가 이걸 들고, 이 녹색 그물망을 들고 밑으로 해서 들어와서 엄청나게 그 고구마를 파 제꼈는데 오늘 긴급히 해태망 40여 미터가 남아 있어서 바깥에다 또 해태망을 이중으로 쳐서 멧돼지가
다시 오더라도 견뎌낼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. 오늘 또 밤에는 12시, 1시, 2시, 3시, 4시, 1시간마다 한 번씩 길가에서 한번 멧돼지가 몇 시쯤 출몰을 하는지 한번 와보겠습니다. 이 100원짜리 멧돼지가 이 텃밭 안에 들어와서 완전 개판 5분 전 만들어 놨습니다. 완전 난폭하게 고구마 뿌리를 파내서 22호 포기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. 일단은 다시 심었지만은 앞으로 수확이 가능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멧돼지 새끼 정말 골치 아픕니다. 문제입니다. 문제. 작년에 들어왔던 멧돼지 같은데 이 그물망을 들고 들어올 정도입니다. 아, 멧돼지 총으로 쏴서 잡아야 제일 좋을 것 같은데, 하여튼 100원짜리 멧돼지는 농민의 적입니다. 난폭한 멧돼지를 빨리 쫓아내도록 다양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밤에 언제쯤 또 올까 확인차 나왔습니다. 이 100원짜리 멧돼지 놈이 저쪽 산 쪽에 녹색 그물망을 들고서 이쪽으로 와서 이 고구마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어제, 그제, 오늘 3일차 2시간에 한 번씩 나와보겠습니다. 그제는 9시부터 2시까지 지켰는데 그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어제도 들어오지 않았고 오늘도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고구마 뿌리가 안 달려서 그런지 이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 녹색 아주 약한 그물망이라 40여 미터 남은 해태망이 있어서 다시 그 앞에 쳐줬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지름 60cm의 윤형 철조망, 둥근 거죠. 그 상당히 날카롭습니다. 그래서 그 밑바닥에 깔아주려고 합니다. 그러면은 멧돼지가 그물망을 들고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다가 날카로운 칼날에 입이 찢어지거나 눈이 다치거나 하겠죠. 그 주문했으니까 도착하는 대로 바로 또 밑바닥에 깔 생각입니다. 이 멧돼지를 반드시 잡던가 쫓아내던가 하겠습니다. 멧돼지 잡는 날은 동네 잔치하는 날입니다. 이렇게 깜빡이 신호를 넣고 차 안에 있으면서 멧돼지가 언제 나타나는가 확인하고 있습니다. 이 깜빡이는 경광등 효과가 있죠. 멧돼지가 내려왔다면 보고 도망갈 것입니다. 이놈의 멧돼지 반드시 아주 작살을 내겠습니다. 이 100원짜리 멧돼지가 농민들을 아주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. 누가 얘기나 한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. 저기 지나가네요. 지금 새벽 2시 47분인데 이쪽에 고라니 자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고라니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. 이야, 고라니의 멧돼지 이상입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